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조작은 조작이고 사기는 사기고. 그런데 이 세상이 참 너무나 악해져 가지고 사실도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거짓으로 치부하거나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모든 그런 문명과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의 기초가 사실은 사실이고 반사실은 반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교수,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재윤 그런 교수의 글이 참 제목이 편집하신 분이 잘 달았네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너무나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들 참 가슴에 와닿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미국의 성행 1위 영화 자유의 소리 주연 배우가 우파 음모론자라며 좌파 농객들이 이념 십자포화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화 내용은 아동 인신매매 상황이고 잔혹한 인권유린을 고발한 영화인데 이것은 좌우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 가치로 간주해야 될 건데 미국에서도 좌우 진영 논리에 맞서가지고 이런 것이 아주 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걸 보고 제가 참 우파 음모론자,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양심이 마비가 된 사회가 뭐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를 7번이나 도둑질을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훔쳤는데도 그거를 다 사회에 모모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여러분들 덮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보면은 진영을 떠나서 사실은 사실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첫 문장이 아주 송재윤 교수 글이 아주 경쾌하게 시작하네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바른 소리는 바른 소리고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다. 다른 정파 사람이 바른 소리를 한다고 틀리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집단 사람이 틀리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른 소리가 될 수 없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치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이 상식을 말하면 몰상식이라고 여기고 자기 편이 거짓을 말하면 참이라고 우기는 희한한 세상이 됐다. 이게 뭐 한국에서도 그대로 목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령 고화를 막론하고 자기 진영의 논리에 충실해가지고 거짓을 여러분들 찬양하고 사실을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문화전쟁 중인데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나라들도 참전한 상태다. 아동 인신매매 현실을 고발한 영화 자유의 소리,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흥행 가도를 달리는 과정이다. 미화 1450만 달러를 투입한 이 영화는 8월 1일까지 1억 5천만 달러의 총수입을 올렸다. 덕분에 20배 예산을 쓴 미션 임파서블과 인디애나 존스가 찌그러졌다. 어마어마한 흥행몰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송재윤 교수의 부부가 직접 본부장입니다. 토론토 교회 인근 54만 도시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직접 봤는데 이 영화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영화 속에서 그 메시지는 신의 아이들은 사고 팔 수가 없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객석을 각 채운 관객 300여 명이 숨지기며 흐느끼며 은막에 펼쳐진 충격적인 현실을 지켜봤고 영화가 끝나고 특별 메시지가 나올 때는 일어나 손뼉을 칠 정도였다. 대체 뭐가 거구인가? 뭐가 음모론인가? 뭐가 기독교 복음주의고 뭐가 현실 왜곡이란 말인가? 그 뒤에 이제 칼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가 방송 진행상 여기서 이름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공병호와 민경욱이 주장하는 것이 음모론입니까? 음모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6년 동안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온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을 했고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좀 강하게 했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화끈하게 했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씨하고 오구돈 씨가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폐색이 찢듦에도 불구하고 또 조작을 했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격차가 260만 표를 넘가했지만 그것을 24만 7,077표 차이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축소 왜곡 발표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눈치를 봤지만 어김없이 득표수 조작을 또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채 안 되었던 2023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4월 5일 지방선거는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울산교육감과 울산남구 나의 구위원회 기초위원을 더불당하고 민주노총 후보로 당선시켰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날뛰고 떠들었던 농객이나 정치인들은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여러분들 석고 대죄를 해야 될 사건입니다. 사건을 묻기 위해서 여러분들 혈안이 됐던 천대엽과 조재현과 이동훈과 민주숙과 김선수와 안철상과 김상환 같은 그런 대법관들도 대가리를 쳐박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거짓의 여러분들 어둠의 자식들이란 사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날이 영원히 올 수 없으면 대한민국이 골로 가겠죠. 여러분 이 방송 마치기 전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여러분들 나온 당일 투표지의 절취선을 여러분들 자른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일 투표일 날 투표장에서 투표 진행 요원들이 가위를 가지고 절취선을 한 장씩 잘라서 각 투표자들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장이 여러분들 다 함께 잘린 증거들입니다. 이게 10장 20장 정도 함께 자른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들을 모두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수만 표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했을 것이고 지겹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몇십 장을 놓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듯이 자에 딱 맞춰 힘을 주고 자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예 그것을 잘랐을 거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러분들 찢었을 겁니다. 가위를 사용한 증거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뭉텅 이렇게 흔적이 남은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을 예, 만들어서 투입한 유력한 증거인 겁니다. 그럼 투표함을 왜 완전히 투표지를 갈아치워야 되느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났을 때 투표함 속에 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 진짜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 지역 선관위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갖고 있는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하게 되면 선거 부정과 득표수 조작이 들통이 날 테니까 급하게 예,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자 같은 걸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위에서부터 쫙 이름들 내렸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끔하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 몇 장 이렇게 자르면 우리가 자르지 않습니까? 종이를 한 장 한 장 자르지 않고 한 10장 20장 정도를 딱 밑에 놓고 자를 가지고 쫙 누른 다음에 자에 맞춰서 쫙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쫙 찢어져서 꼭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발각이 된 거죠. 예, 어쨌든 사실을 향한 그런 사회가 이제 세상이 참 악하기 때문에 사실을 거짓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우기고 거짓을 그냥 참이자 사실 우기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송재윤 캐나다의 맥메스 대학의 여러분들 교수분의 칼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데 어째서 세상이 악을 여러분들 선이라고 둔갑시키고 선을 악으로 둔갑시키는가 이런 명칼럼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한국 현실하고 너무나 이렇게 교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그 4.15 총선 오산시는 제가 상반기에 펴낸 도둑놈들 4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상세하게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선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발간된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 널리 확산시켜서 참정권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